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다국적 기업에서 무려 60%가 넘는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는 이 회사의 해고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다른 회사로 넘겨 이미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중퇴한 한 젊은이가 자살했습니다. 지방 출신의 수재로 외교관이 꿈이었던 이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감당하기 힘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였습니다. 부자 대학에 가난한 학생들이 발붙일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한강 서강대교 인근에서 한 구의 사체가 발견됐다.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 한 청년의 시신이었다. 올해 29살, 그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그는 98년 서울의 명문 K대학교에 입학했다. 정말 똑똑한 친구, 너무 똑똑해서 뭐 책에 영화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쪽이에요. 성격도 좋고, 네. 그러니까 되게 정의감도 있고 애가. 네. 꿈도 되게 컸고. 고교 시절 그는 시골의 소문난 영재였다. 그 기숙사 장학생이라고 기숙사비를 면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 장학금 혜택도 받고 그렇게 잘 다녔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면담할 때도 아버님 이제 직장이 그렇게 좀 좋은 데가 아니고 그 공장 관리인이라고 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 3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받았다. 그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 98년 K대 정치외교학과 입학은 그 꿈을 향한 첫발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가자마자 당장 생활고에 시달렸다. 첫 학기 등록금을 대출받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버는 사이 그의 꿈은 멀어졌다. 늘어만 가는 경제적 부담으로 2000년 그는 K대를 포기하고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로 적을 옮겼다. 장학금 받을 수 있게. 근데 또 경영학과과도 바꿔서 가보니까 또 뭔가 이제 아니다 싶어서 나오셨어. 쉽게 접을 수 없었던 꿈. 그는 K대에 재입학했지만 2006년 끝내 자퇴하고 만다. 그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은 11만 원짜리 고시원 월세방이었다. 얼마 안 되는 살림과 몇 달치 밀린 방값. 이것이 그가 남긴 전부였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있었는데 안 믿으셨죠. 진짜 걔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방에 놓아둔 아들의 사진을 건넸다. 월 수입 100만 원으로 아들 대학 공부시키는 것이 힘에 붙였다. 대학생 하나 대학교 보내면 생활을 제대로 그 생계조차 제대로 못 해나가요. 1년에 1000만 원이 들어가면은 버는 돈 1년에 한 1200 벌어요.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300만 원 현재 아직 남았어요. 300만 원 융자 한 것이 남았고요. 지금도? 예, 이제 한 2년 후인가 지금도 같이 그 기한이 될 때거든요. 아들이 죽은 뒤 남은 것은 학자금 대출빚 300만 원이었다. 잠을 찍어서 이제 걔가 이때 이제 주변하고 학교 이렇게 쭉 돌아갔거든요. 예. 이제 가끔 이제 네.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이제 교정이랑 네. 그 전경관이라는 걸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서 알았어요. 나는 그냥 학교 들때 학교를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직접 직장에 매여 사니까. 네. 내가 이렇게 꿈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겠구나. 어떻게라도 학교에서 더 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평범한 중산층 가정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다. 서울 H대학 공대생인 방현수 학생은 이번 학기 휴학을 했다. 고향에 내려와 관공서 인턴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다.
장학금 연장을 못 받아서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도 학업을 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져가지고 또 노력은 더 했지만 아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장학금 받을 만한 성적이. 그래서 더 이상 비주 내는 건 무리다 싶어서 일단은 내려와서 쉬다가 추후에 다시 복학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현수구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공대로 유명한 H대학교에 4년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학점을 3.75 이상 유지한다는 조건이었다. 현수군의 학점은 3.4. 장학금을 놓치게 된 이유가 있었다. 집에는 집에서는 모르게 제가 알바 뛰고 그러다가 이건 얘기 말씀 못 드렸는데 공부 안 했다고 또 그럴까 봐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요. 서울에서 또 혼자 사는데. 계속 공부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대출은 무리였다. 휴학 중에 등록금을 벌어놓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군대에 가기로 결정했다. 현수군의 아버지는 홍천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다.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번 달 폐업을 결정했다. 이게 왜 눈물이 나오냐. 2년 전, 두 남매의 대학 자금 마련한다고 시작한 가게였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래도 저 우리 가족 그 가장으로서 진짜 열심히 보탬이 되고 노릇도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 등록금 준비를 못 하니까 애한테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도 남들처럼 대학을 다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가 이렇게 되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마음을 접더라고요. 접고서. 현수는 자신의 집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 믿었다. 아버지 가게가 힘들어지면서 어머니 소득 200여만 원으로는 내 식구 생활하기도 벅찼다. 현수는 계속 공부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지원받을 길은 막막했다. 교내에 이런 장학금 있다고 또 선배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는 봤었는데 역시 신청 기준 미달이고 저희 집이 뭐 대부분이 중산층이 그렇겠지만 요즘 사는 건 어려운데 서류상 어려운 집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절망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겠어요. 휴학 결정하면서 휴학기 내는 날 내고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되게 아고 저희 스스로 이제 애 아빠는 저랑 많이 힘들어했죠. 애들은 그걸 참아준 거고. 현수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은 동생이었다. 올해 4년제 대학에 합격했지만 입학을 포기했다. 두 남매의 등록금만 1년에 2천만 원 돈. 생활비까지 합치면 답이 나오질 않았다. 그래도 대출 받고 갔으면은 마음은 안 편했을 것 같아. 빚이 뭐 쪼달려서 막 사는 것 같고 막 공부도 안 됐겠죠 뭐. 빚 갚을 생각에 뭐. 나중에라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네. 학교 가려고 학비 모으고 있어요. 그때도 저도 학비 때문에 대학을 못 갔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애들까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되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 그대로 가난이 대물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자살을 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것이 모든 가난한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만 대학에 합격해도 한숨만 쉬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성은 PD. 네. 한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면은 1년에 보통 얼마나 들어가게 되죠? 네, 저희가 사례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등록금의 생활비 그리고 최소 주거비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약 1,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교재비나 학원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일부 받고 아르바이트 3개를 한다 해도 학생이 벌 수 있는 총액은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500만 원, 4년을 다닌다면 2,000만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4년 대학 다니고 졸업하면서 졸업장과 함께 빚 2,000만 원을 들고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정 PD. 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 하는 그런 지적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지적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대학은 학교 운영에서 쓰고 남은 돈을 2월 적립합니다. 이 돈만 해도 전국에 걸쳐 약 7조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60%가 넘으니까 그만큼 등록금을 많이 남겨서 적립금을 쌓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학은 적립금으로 부자인데 학생들은 형편없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H대학교. 1만 7천여 명의 재학생이 내는 등록금 수입이 연간 1,700억 원에 달한다. 저희 학교 이번에 신입생만 해도 550, 600만 이렇게 내고 들어오는데 실제로 내는 데가 이제 막 350만 원 재학생들 인문계 뭐 이제 인문계랑 그런 데가 350이고 예체능 계열이랑 공과대 이런 데가 건축대까지가 450만 원 내거든요. H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유명하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실습비 등이 들기 때문에 인문 계열보다 100여만 원의 등록금을 더 낸다고 한다. 학생들은 내는 등록금에 비해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 돈 주고 이 정도는 그냥 솔직히 미술학원이 이 정도 이거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비 면에서는. 근데 대학교 580만 원 내고 이 정도 서비스를 받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흙도 저희는 그냥 저희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낸 등록금에서 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돈을 저희 과비를 또 걷어가지고 따로 걷어서 그리고 청소도구도 저희를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청소도구도 우리 과비를 모아서 청소도구 사고 이런 식으로. 미대생들은 직접 청소까지 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했다. 미대생들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 공간의 부족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우스갯소리로 이곳을 소조실이라 부른다. 저는 여기를 소조실이라고 부르던가 그래요. 여기 통로. 실내 실기실이 협소해서 한꺼번에 숙제를 제출할 때는 학교 건물 밖 인도에서 작업을 한다. 비용은 어때요? 막 비닐 같은 걸로 엄청 크게 덮어놓고 알아서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비 올 때는? 네, 말릴 공간이 없어서. 캔버스를 말릴 공간이 부족해 복도와 계단 곳곳에 널어놨다. 학생들의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작품이 손상되기도 한다. 그 위에 흙이라도 튀기면 작품에 완전 피해가고 그러니까 또 통행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피해보는 게 많죠. 대형 작품을 주로 제출하는 졸업 전 기간에는 복도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다. 회화과 학생들은 작품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 선반이 모자라 작품을 포개놓다 보면 공들여 작업한 그림들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작업 도구도 부족하다. 이제는 다른 교실에 가서 빌려와서 그래. 신흥 실습비를 100만 원에 내는데 이젤 하나를 낼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추우니까 망하는가 보네. 이 학교 미대 건물에는 이른바 노는 공간이란 없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구름다리도 학생들의 작업 공간이다. 곳곳에 막아놓은 판자는 추운 겨울 작업을 위해 학생들이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그런 도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그냥 이런 데서
그냥 하는 거예요. 도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낸 돈은 다 어디로 쓰는 건지 막 되게 화나고 진짜 막 때려치고 싶고 그러죠, 학교. 아, 막. 그래요? 되게 힘들게 학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막 자리도 없고 돈은 매 학기마다 막 5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올해는 뭐 얼마큼 쓸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 환경 개선에다가 작년에만 해도 뭐 60억 원을 쓰겠다 하면서 책정을 해놓고 실제로 12억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또 그 몇십억 원씩 갭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실제로 2007년도 한 해에만 해도 막 780억 원씩 남고. 2월 적립금이란 대학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적을 때 남은 금액을 적립해놓은 것이다. H대학은 최근 몇 년간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은 줄여 2월 적립금을 쌓았다. 총 적립금은 3,697억. 예산을 짤 때 부풀려 짠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네? 쓸 돈이 만일에 80억 원이 쓸 돈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내년에 한 150억 원 필요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부풀려서 잡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등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 놓은 다음에 적립을 해놓고 쓰질 않는 거예요. 전국 2위의 적립금 부자 대학이지만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비율 38위, 학생당 교수 비율은 46위였다. H대학은 적립금으로 지난 2007년 학교 정문에 대형 건물을 완공했다. 이 건물에는 치과와 카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다. 특급 호텔이 직영하는 레스토랑. 한 끼 식사가 4만 원에서 5만 원이 넘는다. 학생들에겐 부담스러운 밥값이다. 한 인터넷 회사는 이 건물의 3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완공 후 2년이 지났지만 건물 곳곳에는 빈 공간이 남아있다. 학교는 교육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건물을 지었다고 했지만 두 개 학과의 일부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만 이곳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놀고 있는 공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사실 이런 건물 같은 거 자체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건데 왜 이런 빈 공간을 놔뒀으면서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는가 이런 데 의구점이 들고 그럼 학생들은 학교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여기다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요구를 했죠. 했다는 말이 뭐 지하 2층에는 PC방을 들여놓을 계획이라서 안 되고 뭐 1층에는 치과가 더 들어와야 돼서 안 되고 돈이 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약간 부지도. 그 우리 돈으로 지은 건물인데 지난해 건축대 새내기 같은 경우는 설계실이 없어서 앞에 카페에 가서 수업을 했었어요 교수님이랑.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그냥 앞에 가는 거야.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표도 내가 여기 있는데 선생님도 여기 와 계신데 수업을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PD 수업은 H대학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다. H대학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지금 시즌 어떻게 저희가 이도 보고 왔어요. 사장님 안 보여드리고. 어디를 보고 왔어요? 부통령 생일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안 하신대요? 네,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가 뭐 사실 뭐 뚜렷하게 뭐 우리 학교만의 문제 것도 아닌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별건 없는 걸로. 적립금이 많은 학교들의 교육비 학생 환원율은 그에 비하면 크게 못 미쳤다. 최근 5년 동안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은 평균 5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160만 원이 올랐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제2대학 철학과 4학년인 김진아 학생. 얼마 전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다. 보증금 300,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다.
그 전에는 반 지하방에서 살았다. 좀 환기 좀 시키려고 문 열면은 바로 사람들이 지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니까 또 그것도 조심스럽고. 근데 맨날 커튼 치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벌레도 나와서 막 꿈에도 나왔잖아요.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꿈에서 벌레가 막 집에 막 들어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통계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 가운데 40%가 최저 주거 기준 12제곱미터 미달인 옥탑방, 지하방, 고시원 등에 살고 있다. 진화도 거제도에서 올라왔지만 임대료가 워낙 비쌌다. 진화 학생은 아침 9시부터 조교실 잡무를 봐야 한다. 매일 오후 5시까지 강의가 비는 시간마다 일해 16만 원의 근로 장학금을 받는다. 그리고 틈틈이 인터넷 입시 학원 게시판을 관리하고 7만 원을 번다. 그녀는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생활비와 방값,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다. 한숨을 많이 쉬던데. 왜 그렇게 많이 쉬어요? 그냥 버릇처럼 한숨이 나오게 됐어요, 요새는. 그냥 힘들다, 뭐 아니면 뭐 일하고 나면은 아 이제 또 하나 해치웠다 뭐 이런 생각. 그녀가 세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은 74만 원. 학자금 원금 상환과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쓰다 보면 어느새 한 끼 밥값조차 남지 않는다. 지금 그녀의 통장 잔고는 413원. 네, 통장에. 근데 지갑이 2,000원 정도 있고. 지금 전 재산이 있나요? 없어. 네? 없어. 잠깐만요. 전 재산 아예 없어요? 나 돈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재산이 아, 동전뿐이에요? 아, 나도 이만큼 있는 줄 몰랐는데. 막 그렇게 불필요한데 쓴 것 같진 않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돈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게 다 숨 쉬는 것도 돈 드는 것처럼 돈이 막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PC방 아르바이트가 남아있다. 공부할 시간조차 없는 자신이 대학생에 맞는지 헷갈린다고 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를 보내야 하는 진아. 희망? 뭐 잘 모르겠고 당장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돼,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하면서 항상 공부하니까 막 그런 뭐 희망, 미래, 뭐 빛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기운 빠지잖아요. 과거 대학교 기숙사는 가난한 지방 학생들에게는 싸고 안락한 최고의 주거시설이었다. 최근 민자 기숙사가 등장하며 사정이 달라졌다. K대는 지난 2007년 민간 사업체가 자금을 투자하고 건설한 기숙사가 들어섰다. 최신식 시설이지만 기숙사비는 비싸졌다. 2인 1실은 한 달 45만 원, 1인실은 55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 위치한 타 사립대학의 기숙사비가 월 평균 25만 원, 두 배가량이 비쌌다. K대 기숙사에 입주한 신입생 정은 양은 부모님께 죄를 짓는 심정이었다. 엄마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립대라서 등록금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기숙사비까지 이렇게. 기숙사비가 웬만한 국립대 학교랑 거의 맞먹을 정도니까 그렇다고 대전에서 통학하기도 참 힘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예 학교를 이제 한번 재수를 하고 다른 곳에 다닐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비용이 되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선영 학생은 다음 학기에는 힘들더라도 용인 집에서 통학을 할까 고민 중이다. 큰일 났다. 이거였죠.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 엄마는 기숙사 들어가면 싸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줄 아는데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이랬죠. 울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저희 엄마 부모님께서는 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밤낮 없이 일을 하시고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열심히 버시는데 그 돈을 제가 완전 그냥 다 쓰는 것 같이 완전. 예. 왜 기숙사비가 비싸졌을까?
민자 기숙사는 민간 사업체가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과 수익을 얻는다. K대 기숙사에 투자한 곳은 S자산운용사. 기숙사 입실률이 75% 미만일 경우 일정 부분 수익을 학교가 보전해야 한다. 평균 7%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면서 작년 4.8%의 기숙사비를 인상했고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할인 혜택은 폐지됐다. 기업은 돈 빌려줘서 자기네들이 기숙사 줬어. 10년이나 20년 있다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네들이 투자한 자본을 빼내야 되니까 기숙사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다시 학생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학교에 있는 자본을 가지고 기숙사 지어서 운영을 하면 쌀 텐데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K대 측은 기숙사 수익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민자 기숙사가 들어선 S대학교. 789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적립금 순위 전국 22위의 대학이지만 그 돈으로 기숙사를 짓지 않았다. 기숙사 앞 광장과 지하 그리고 1층은 상업시설로 세워졌다. 기숙사비는 2인실의 경우 한 달 45만 원, 1인실은 70여만 원에 달한다. S대 측은 기숙사가 더 이상 가난한 지방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했다. 그게 20, 30년 전에 생각들이에요. 그 이거보다 또 심폐해서 나은 사람도 학교에 더 많거든요. 급히도 못 뽑아먹는 학생들이 있지만은 급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었고 여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지금 만실로 이렇게 차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7개 대학에 민자 기숙사가 들어섰고 건설 예정인 대학은 10곳이다.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기숙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일단 입학을 하면 그 학생들을 위한 복지라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도 너희들 책임인 거지 학교 책임이 아닌 거죠. 상대적으로 있는 학생들이 입주하거나 생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뭐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심화시키는 그런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성훈 PD.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군요. 그래도 등록금의 경우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 준다든가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학비 면제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늘리기보다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62만여 명, 이들 중 빚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이 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K대를 졸업한 김재균 씨는 신용 불량자가 됐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과외로 버는 40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다. 그냥 되도록 안 사먹죠. 돈 별로 없으니까. 사먹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사먹으면은 장난 아니죠, 돈 드는 게. 친구와 함께 방을 사용해 한 달 방값은 11만 원이 든다. 식비와 교통비를 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기막혀 있다. 보면 진짜로 하늘이 꺼지는 듯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말을 못 이으시고 그때가 제일 마음 아팠죠. 부모님도 신용불량자, 두 분 다. 자신들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게. K대에 입학하며 8학기 등록금을 모두 대출받아 해결했다. 총 2,800여만 원의 빚을 졌다. 무서운 것은 이자였다. 하루라도 연체되면 5%대 이자가 15% 가까이 뛰어올랐다. 과외를 해서 일부를 갚아도 빚은 계속 불어났다. 사실 어떻게 갚을지는 계획이 없어요. 머릿속에도 없고. 제가 통장에 100만 원 있어 본 적도 없거든요. 한 4,50만 원 있으면 와 많이 있다 이런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천 단위로 넘어가면은 사실 뭐 공 하나 더 붙나 들 붙나 마찬가지인 개념이 되죠.
힘들게 대학을 졸업해 얻은 것이 신용 불량자라는 낙인이다. 진짜로 부자들만 학교 다니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말로는 안 그렇겠지만 실제로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정말로 가난한 애들은 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재윤 씨가 졸업한 K대는 의대와 공과대 등록금 액수가 전국 최고다. 총 보유 적립금 1,703억, 전국 7위의 부자 대학인 셈이다. 최근 K대가 적립금 중 1,100억 이상을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내가 이렇게 등록금을 비싸게 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1,300억이나 되는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손실을 봤으면 무엇으로 다시 충당이 될 것인가? 학생들은 구체적인 투자 내역과 펀드 수익률 공개를 학교에 요청했다. K대는 약 1,104억 원을 수익증권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상품에 투자했는지, 수익률은 얼마인지는 영업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손실들을 얼마나 봤는지, 얼마나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라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 적립금의 그런 투명한 관리와 공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적립금의 투자 현황과 투자 수익률 등을 공개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대학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K대 총장에게 적립금 투자에 대해 물었다. 학교에서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적립금 수익률 관련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 받은 바가 없더라고요. 지금 학생들 물어서 얘기했는데, 네.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 받고 그러고 나한테 말씀드릴게요. 총장은 적립금 투자 내역은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공개 지침을 내렸던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이런 태도에 어떤 입장일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사실은 저희가 법으로 강제하진 않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거 지침 내릴 때는 이게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그 범위와 기준, 이런 걸 절차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서 해라라는 권장사항이지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등록금 시작하라! 전국의 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은 7조에 달한다. 대학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있지만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 최영지 학생은 H대 불문과 2학년이다. 학교에서 일해 근로장학금을 받고 과외 두 개를 해서 생활비를 번다. 방송계통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지만 공부할 시간조차 없는 요즘, 그 꿈도 사치처럼 느껴진다. 어떤 꿈이 있으면 그것만 추구하기에도 되게 바쁘고, 되게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되게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생활비를 충당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내 꿈도 정말 형편대로 선택해야 되는 건가 싶은. 영지 학생의 집은 안성에 있다. 부모님은 장애인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지 않아 학비가 면제될 수 없었다. 막일을 하는 아버지는 당신의 생활비 벌기도 벅차다. 대학에 가는 것이 욕심이었는지도 모른다. 수업료 같은 거 못 대주고 돈 반대로 못 대주고 그런 거 다 빼는 거지. 지가 나보든지 여급도 더 힘들지. 뭐 20금도 나도 힘들지만. 그녀는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보면 부럽다. 부러워서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새 비참해진다.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정말 하루 종일 안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경제적인 걱정만 계속 하고 있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이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학비 마련하랴 생활비 벌랴 낭만을 즐기기는커녕 공부할 시간조차 내기 힘듭니다. 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이 충분해야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재정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써야 합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대학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미국계 회사가 갑자기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회사가 얼마나 어려우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생산할 만큼 무척 알찬 기업입니다. 대체 이 회사에 어떤 사정이 있길래 대량 해고에 나선 걸까요?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전 직원 197명 중 113명의 정리해고 소식.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다음 주면 114명 잘리게 생겼어요. 아, 그건 모르겠고. 무슨 일이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라고? 회사에 잘 되자고, 나도 잘 되고 그러자고 열심히 일하는데 결론은 뭐 폐기물 처리니까. 생계를 생각하면 밑선이 잡히지 않아서. 바로 회사 신용도 A등급을 자랑하는 파카 한일유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탄탄했던 어느 회사의 기막힌 해고 통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파카 한일유합은 지난 2월 노동부에 해고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일부터 정리해고를 단행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가 바로 해고 사유. 사측은 작년 대비 매출이 5분의 1로 줄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카 한일유합은 지난 2005년 글로벌 기업 파카 한이핀에 인수된 미국계 기업입니다. 이곳의 주력 상품은 굴착기를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2004년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사정이 직원의 절반을 감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회사의 경영이익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작년에도 단기 순이익이 28억이 났습니다. 고스란히 순이익금을 쌓아놓고요. 회사가 얘기하는 매출 적자라는 건 자기들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익금은 완전 별도로 하고 이번에 새로 경제위기를 통해서 발생되는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신용등급은 A등급이었습니다. 이익잉여금도 9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때문에 노조원들은 이번 대량 해고의 배경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경제 위기인데 회사가 어려우면 적자가 발생하면 해고할 수도 있지. 뭘 그러냐. 이런 여론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확인해 본 순간 그동안 파카 자본이 정말 파렴치하고 너무 노동자들을 너무 진짜 업신여긴다 늦게 왔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해고 20일 전, 직원들은 다른 회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파카 한일유합의 공장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마치 복제 공장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파카 한일유합의 주력 상품이 똑같이 복제되고 있었습니다. 4년에 걸쳐 개발한 세계 인류 상품은 그곳에서 감쪽같이 다른 회사의 제품이 됐습니다. 과연 이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놀랍게도 파카 한일유합의 계열사였습니다. 파카 한일유합 직원들도 모르게 주력 상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포장 박스까지도 동일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똑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진짜 9년 동안 땀 흘리면서 이렇게 생산하던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이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뒤통수 맞았고 뭐 불쾌감도 많고. 그렇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한 회사의 제품이 어떻게 사전에 고지나 연락 없이 다른 계열사에서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파카 한일유합 직원들은 같이 일하던 연구원 몇몇이 문제의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배신감을 많이 느끼죠. 배신감이라는 건 뭐 말할 수 없고. 저희 회사에 있을 때 거의 뭐 저 같이 일하다시피 했던 직원이고 자주 술잔도 게으르던 직원이었는데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주 거래처 발주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품이 한 대 한 대씩 이제 단종됐다면서 이제 끊긴 거죠. 그래갖고 이제 물량이 계속 이제 줄어들어.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지금은 아예 기계가 아예 데이터벤치가 섰습니다. 아예 물량이 없습니다. 아예? 예. 영? 예. 아예 제로. 회사에선 주문량이 없다 하고 부도 위기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60%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 해고 방침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량이 줄어서 경영 위기가 와서 그렇다라는데 회사는 물량이 줄어서 경영 위기가 와서가 아니라 이 파카 본사가 딴 데로 기술을 빼고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에 지금 경영 위기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이 회사의 경영진은 이 문제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월 매출이 작년 대비 80%가 감소했습니다.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며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주 거래처에 현재 주문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주문하셨던 거래처의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전문이에요. 파카 한일유합하고 파카 코리아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급이 되는 쪽에서 네. 그게 두 군데 같은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두 회사에서 알아서 이제 네. 조달을 해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주 거래처는 문제의 계열사와 파카 한일유합을 같은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량은 파카 코리아에서 한꺼번에 주문을 받아 파카 한일유합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파카 코리아는 2005년 한일유합을 인수합병했고 실질적으로 파카 한일유합을 지배 경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파카 한일유합의 주문량이 끊기고 매출이 줄었던 배경엔 문제의 계열사인 파카 코리아가 있었던 걸까요? 파카 자본의 계열사로 파카 한일유합이 있는 것이고 파카 코리아가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인데 그 길을 막상 가보니까 실제로 생산 설비 자체가 파카 한일유합하고 똑같고 생산품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 4월경부터인가에 이미 설비를 만들어서 생산해 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이런 경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사용자 자본, 파카 자본에서 여기를 거시하고 영업망과 관리 마인드만 그대로 파카 코리아와 연결해가지고 거기를 키워나간다. 이런 구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어떤 탄압, 노동 탄압의 일환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윤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이쪽 공장을 아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과연 노조 측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본사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파카 한일유합과 문제 계열사 측은 인터뷰를 거부했고 며칠 후 서면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대답은 무척 간단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80%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조 조정은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조사했던 몇 가지 증거를 토대로 지방노동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고사하고 담당자의 면담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같이 가서 진상조사 같이 하자는 겁니다. 왜 뭐가 두려워서 같이 안 가시는 뭐가 두려워? 예? 아니 뭐가 두려워서 같이 안 가시는 하지만 지방노동청에서는
단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정식으로 파카코리아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강력히 통제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곳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만들던 물건이 여기서 생산되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밝혀주세요. 예? 모르는지 나는. 모른다고요? 장난을 보여 지금 이게! 백십삼백짜리 장난을 보여 이게 지금! 어? 정리하는 장난을 보여 이게! 한 시간여 몸싸움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은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미래 설계는 고사하고 실직 후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냥 묵묵히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고 살았거든요. 두 번 나갈 수는 없잖아요. IMF 때 다 한 번씩 당한 사람들이고. 집사람이 월급날 되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애기 기저귀야. 애기 기저귀 한 달, 한 달치를 사놓으면은 그때 그냥 안심하고 뿌듯 마음이 그냥 뿌듯해 하는 거야. 내가 돈은 내가 미안해가 진짜 눈물이 막. 저분 같은 건 좀 해보셨어요? 서민들이. 옛날 뭐 옛날 얘기 같지만 서민들이 애들한테는 내 먹을 거는 애기도 애들한테는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 주는 실정에서 지금 태권도 학원도 끊을 뭐 학원도 끊을 실정인데 지금 부적금이 어디 있겠어요? 네, 우유 배달 한 달에 40만 원 준다는데요. 지금 같이 일하시는 형님이 지금 워낙 지금 한 달에 저희가 8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생계 보탬 될까 하고 그 부인 광고 보고 전화하니까 지금 대기자가 50명이라고 자기도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이걸 지금 어떻게? 넌 그래도 제 거예요. 지갑 잊어버리면 돈 들어 조인동 씨 사러 갈 거야. 그 많던 돈 어디 갔어? 눈물 나네. 오늘. 며칠 후 이들 중 60% 또는 모두가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위기 불황 속에 더욱 거세지는 정리해고 칼바람.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봄을 맞아야 할까요? 현재 노조 측은 부당해고 구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PD수첩이 취재에 들어가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일단 해고 기일을 오는 10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20일 동안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정리해고 인원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시기, 노사 양측 모두 남아있는 난제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PD수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